자, 여러분, 오늘은 검은도에 나와 있습니다. 검은도에서 오늘 랜덤 해루질을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참고로 여러분, 오늘 쿨간조가 새벽 3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저희가 자다 나와가지고 비몽사몽 하거든요. 그럴 때는 콜린의 집 앞에 숭어들이 좀 있어요. 그 숭어들을 잡으면서 잠 깨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오, 가자. 야야, 쫄보 개 크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히트팀의 포그입니다. 그요? 왜? 숭어. 이건 피냄이네. 바로 도망갈 사이즈. 그래 얘 안 되겠다. 부비부비한다 부비부비. 그렇지. 아, 얘네 룽가룽가 해가지고 번식해야지. 자웅동체. 자웅동체지만 짝짓기라는 행위를 해야 돼. 오오, 야야야야야, 숭어 났어. 야야, 봐! 숭어같은 애들이 눈뽕맥이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멀어가지고 빙빙 돕니다. 야, 낚시! 와, 씨. 알았지? 이게 동해 해루질 왕이다, 임마. 씨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라, 가라! 그래, 이거야, 내가 말한 게. 장동생인데, 얘네가 이렇게 때로 그걸 해요. 때로? 아니, 이거 보니까 개군소도 있는데, 개군소도 다 같이 하나봐요. 하이브리드 나오겠네. 참 개군소. 야, 이거 뭐야? JJ 돌팡망두? 네. 자, 볼까? 자, 손으로. 아, 개빨라. 보라성게. 왜, 얘도 하나보다. 야, 군소 알. 여기는 크게 낳는다, 애들이. 동해는 이거보다 훨씬 작게 낳아. 쏨뱅이 같은데? 쏨뱅이네. 좀 먹을만한 사이즈긴 하다. 잡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손으로 잡으면 쏘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머리 쪽 잡으면 안 돼요? 하,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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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시면은 얘는 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돌기가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식감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어때요? 질기죠. 그러면 이게 없는 애는 좀 부드럽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질기긴 해요. 바로 들어가라. 이거 뭐야? 여기에 이거 촛대고동이라고. 어, 맞네, 맞네. 그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침샘? 네. 먹을 거예요, 형님? 나 먹어봤었는데 맛은 있는데 침샘에 독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맞지? 그렇죠. 요거는 방생할게요. 낚시 보여. 왜 무릉덩이 있어? 못 나왔나 보다. 문어 아니야? 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문어. 근데 이게 거문어 낚시. 우와. 돌낚시. 우와. 거문어 돌낚시. 아, 돌낚시야? 미친놈아. 우와, 야, 이거 사이즈 미쳤다. 킵해? 당연하지. 여기 보면 빵형이 잡았던 해삼보다 더 큰 해삼 있거든요. 야, 씨. 잡아. 나 손이 없어. 이거 잡고 있어가지고. 드리블 해줄까? 아니야. 빵형이 손 넣어서 잡아줄 거야. 그럼 걔 리브랄 느끼네. 안 돼. 저기 싫어. 아! 뭐야? 비싼데? 야, 벌 받아. 벌 받아. 벌 받아. 안 되겠어. 자, 들어가라. 어, 이거 돌멍게야? 네. 옆에 새우도 있는데? 어디? 맞아요. 무슨 새우? 어, 무슨 새우야, 저거? 글쎄. 집게가 있네. 약간 바다 판 진거미 새우 느낌인데. 돌멍게 한번 보자. 와,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다. 와, 진짜네. 정훈이가 스킨을 할 줄 알아가지고 스킨에서 많이 봐서 이걸 본 거지. 이게 반 자르면은 소주찬처럼 쓸 수도 있고, 안에 굉장히 바다 향이 진한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돌멍게도 키. 낙지? 갑니다. 여기에 낙지 나오던 굴이 있었는데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미안. 이게 급하자. 들어와. 저기 한번 찍어보자. 생선 대가리 하나에 소라게 수십 마리가 붙어 있었어, 아까. 이거 봐봐. 보이지? 다 소라게예요, 이거 다 소라게. 큰 머리지? 우와, 큰 애도 있네, 여기. 우와, 씨. 오, 형, 전복이다. 오, 야. 야. 보시면 전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야. 미쳤다, 진짜. 역시 검은도. 너무 총포동포동하고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키. 어, 이거 뭐다, 이거? 어, 연두끈벌레다. 얘 군소 먹어. 진짜요? 어. 우와. 여러분, 이게 연두끈벌레라고 한때 SNS에서 한창 유행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봐봐. 이렇게 앞에 하면서 만약에 군소를 주잖아? 이게 감으면서 엄청 넓어져. 넓어져서 이렇게 먹어. 와, 이거 잡아서 나중에 키워보고 싶었는데. 나 얘랑 나중에 군소 같이 먹을래. 했거든. 아, 역시 프로. 와, 너무 신기하다. 꼭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저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패스. 잠시만. 끈벌레야, 밥 줄게. 자, 가서 군소 먹어라. 목사입니다, 목사. 어, 야, 여기 통발 누가 나왔는데 해삼 개 많아. 남의 통발은 건드린 거 아니야. 그냥 구경한 건데? 갑자기 쓰레기로 만들어. 와, 너 겁맞을래? 자, 이게 목사입니다. 물도 맞아, 물도. 저거 너도 일로 와, 물 맞아. 잔치에요, 여기. 어디? 잔치네, 진짜로. 얘 물 계속 나와. 언제까지 나와? 자, 여러분, 이게 목삼이라고 식용으로 하지 않는 해삼인데 독이 있어서 식용으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질기다고 합니다. 여기 해삼 한번 잡아가자. 어, 전복이야, 전복. 보자. 얘는 전복이 아니라 오분작이야. 오분작이야? 여기 해삼 또 있다. 야, 뭐 해삼 봐시오. 여기 좀 찍어보자. 맞죠. 어, 확실히 됐다. 겉 모양이 전복이랑은 다르지 않아? 어, 뒤에 보자. 오분작이는 이게 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나 오분작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형, 잠깐만. 왜. 뭔데? 불 사이에 뿔소라 한 마리가. 우와!
야 일단 이거 닫아. 와 미쳤다 이거. 저 해루질 하면서 꿀소라 이런 거 잡은 거 처음이에요. 와 대박이다. 킵. 또 돌멍게다. 이거 진짜 안 보이겠다. 모르면. 오 호황이 겁나 커. 뭐야 얼마네? 섭 아니야? 섭이. 딸 수 있어? 콜리버 전무이지 뭐. 아, 우와 미쳤다. 야 섭이지 섭. 네. 요거 챙겨가야지. 들어가라. 돌멍게 하나 챙겨보자. 얘 밑에도 돌멍게야? 둘 다 돌멍게. 얘네 근데 같이 살아 원래? 거의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 와 이거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냥 돌이에요 돌. 덩크. 가시리 고동. 이게 뭔데? 아 이건 동해에도 있긴 해. 이름 뭐라고? 맵시리 고동, 가시리 고동. 아, 엄청 맛있어요. 챙겨야지. 큰 거 두 마리 딱 넣을게요. 오 뭐야 꿀소라. 우와. 방금 이렇게 꿀소라 잡았고 옆에 홍합이 있는데 홍합이 얘는 작아요. 얘는 놔두고 얘는 홍으로. 우와 돌려야지. 그렇지 얘네. 이렇게 얘네가 이게 심으로 붙어 있거든요. 요거를 떼줘야 됩니다. 우와 들어가라. 예, 저 뒤에서 해볼게. 어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예. 어 뭐야? 아이씨. 무슨 고기야? 망둑 종류는 아닌데. 메기 간 것 같아. 메기 간 것 같지. 붉은 점이 다라라락 있거든요. 신기합니다. 이거 아직 반에 기별도 안 가잖아. 얘는 방생. 뭐야 이게? 개찌렁이 같은데. 뭐야? 어 방금 터졌네. 그거 홍무지 같은데요? 홍개찌렁이? 홍개찌렁이. 나시미기랑 기가 막히잖아 이거. 잠시만. 해상. 시켜줄게 시켜줄게 좀만 있어. 개더럽네. 여기도 있다. 뭔데? 홍합이요. 이거 홍합이야? 네, 섭. 야, 우와, 사이즈 미쳤어. 미쳤죠,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이거 원거법 없는 거잖아, 지금. 없죠, 지금. 와,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그치.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검은대 해루질 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들어온 적 없었어. 여기는 아껴놓은 포인트기도 해. 왜? 나 혼자 해 먹으려고. 키. 정훈아, 바깥이 크다. 보이지? 아니, 안 보여, 형님. 여기, 여기, 여기. 응, 안 보여. 그럼 나도 안 보여. 아이씨. 둘 다 잡기 싫어가지고. 어디, 어디. 어, 한 대 드려. 말동산계 동해에 널렸어. 물수제비. 세 번 튕겼다. 우와, 미쳤다. 우와, 전부 개 커. 바랐다, 바랐다. 야, 미쳤다. 아, 야, 괜찮아. 돌이 작다. 큰일 났다. 우와, 꽉 다는. 야, 야.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 우와. 와 진짜 미쳤다. 야야야 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그냥 바닥에 해각 이게자고 딱 주워온데 있어. 심지어 와. 소라 나와있는 거 보셨죠 아까. 참고 여러분 뿔소라 이런 건 마을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린 콜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나도 뭔데 소분자기. 와 미쳤네 오분자기 진짜로. 와 이거 움츠려 들고 있는 거 봐. 형 왜? 우와 전복이야? 진짜 미쳤다 야. 돌 들고 있는 게 매. 아 돌 작네. 형 진짜 이건 콜라보야. 야! 우와, 씨, 이게 말이 되냐, 진짜로. 근데 이런 전부 방금 저희 세 마리 잡았잖아요. 어. 거짐 1kg거든요. 얼마야? 20만 넘어요. 자연산 전복. 와 진짜 미쳤어. 아, 전복이야? 여기 보시면 1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우와. 한 방에 갑니다. 사이즈 보세요. 우와 왜 이렇게 뚱뚱해 얘는. 오분자기. 이 오분자기는 등에 이런 해주류가 없고 항상 이런 모양 띵띵띵 이렇게 막 숨구멍도 나 있고 비싸긴 한데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오분자기 이게 성체 작구나. 네. 그리고 뭔가 여기도 뭐 색감도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뭐야 35분 내인데 가득 찼어? 그만 잡아 이제 이 자리는. 자 여러분 일단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야, 이게 최종 조각 아니라 중간 점검인데 진짜 포인트 하나 간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낙지, 낙지 큰 거. 야 이거 낙지 문나기. 자 낙지는 다 챙겨둘게요. 홍합 챙기고 전복 일단 다 챙기고 로분자기 챙기고 얘도 그냥 놔주자. 불소라도 요만한 거 3개나 잡았어. 해삼은 싹 다 방생해줄게요. 요것도 작아가지고 요 돌멍게까지 해서 요렇게는 다 방생을 해줄게요. 물이 안 빠지는 곳에 살려줄게요. 야야야야야 해삼 녹는다. 플라야 그래.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진입했습니다. 이거야 해삼이 색깔이 왜 이래? 목살이 약간 비슷해? 아니 엄청 진한데? 뭐, 흑삼 아니야? 흑삼이야 이거? 일단 좋아 보이니까 넣자. 내전 나왔어 내전. 뭔데? 시그널 찍었구만 누가 여기서. 바까지. 야 얘 샹크스지? 샹크스. 그럼 잡기 쉬워. 예. 네. 저 한 손에 무전기 있어가지고. 검은도 아니었으면 멍 바로 들었다 알지? 우와. 야 이렇게야. 이렇게 빠르게 리발렛. 야 잠깐만 이건 뭐야? 색깔이 왜? 홍해삼. 홍해삼이야? 응. 우와 진짜 홍해삼이야. 이게 여기서 나와? 나오죠 형님. 깊은 데서만 나오잖아 이거. 홍해삼이 어디 사냐면 돌밭 이런 데 살아요. 아 돌밭 이런 데 사는구나. 물속에 작업할 때도. 아 몰라. 아. 홍해삼이 진짜 여기서 나오는구나. 처음 봤습니다 물속에서. 물 밖에 있는 거 한번 봤고. 이거는 그냥 해삼이야? 그냥 해삼이야. 완전 다르네. 단가 자체도 얘가 두 배 더 비쌉니다. 아 두 배? 얘는 버리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해삼 똥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주변에 보면은 해삼이 느리기 때문에 한 마리씩 있을 확률이 커요. 아이고 군소야 너 물 빠질 때 못 나갔구나. 물 마셔라 익사해. 이거 뭘까? 뭐 지금 달팽이류가 뒤집어져서 수면 위를 걷고 있거든요.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페니쉬 댄서라고 하는 녀석이랑 비슷한데 걔는 엄청 얇아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는데 지금 얘는 엄청 두꺼워가지고 춤을 추지 않은 것 같아. 야 뭐야 야 너 왜 그래. 이거 군소 친척인가? 군소 부치류 같은 게 있던데. 야 신기하지? 계속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오, 형님 닮았는데? 나 동생도 패. 와
여러분 이거 미쳤습니다. 제가 본 군소 알 중에 제일 커요. 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안에 자잘자잘하게 자자자자자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알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수천만 개의 알을 한 마리가 나와요. 홀리가 지금 대박이라고 빨리 오라고 하거든요. 와 이거는 형 미쳤다. 근데 이건 근데 한 방에 떼야 돼. 이 돌을 들고 갈 수가. 그래 없어. 이 돌을 들고 갈 수 없잖아. 너가 해라 이거. 아, 너가 발견했으니까. 뭔데? 어, 뭐야? 야 나 알지 알지 알지. 야야야야 전부 뜯어줘 제발. 잠깐만. 오 쩌다. 왔다 왔다 성기. 이거 손으로 절대 안 돼. 발로 해보자. 내가 제일 뚱뚱하지.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아이씨, 저 떨어진 줄 알았어요, 방금. 이거야? 우와! 우와! 레전드! 이건 한 마리에 15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네. 이거는 우와, 레전드! 아, 없었어. 내가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어차피 먹을 거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나도 없어서 못 파는 사이즈. 자, 여러분, 이거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미쳤지? 와, 얼굴 비슷해? 전복이 조금 더 작죠? 앞으로 아, 내밀어요, 형님. 너 커버 얘기해. 난 니가 예의상이라 좀 이렇게 해줄 줄 알았지. 아니요, 전 솔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괴롭 같아. 요 정도? 지금 딱 맞아. 지금 딱 맞아. 자, 근데 원근법 없이 한번 가볼게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이시죠? 이거는 진짜 나도 검은도에서 잡아본 것 중에 역대급 사이즈. 검은도 천국. 아까 잡은 것 중에 좀 큰 거랑 비교해드릴게요. 이 차입니다. 이것도 아... 여러분 잡고 우와 미쳤다 했거든요. 근데 이 차입니다, 이 차이. 뒤집어서 보면 개 미쳤죠, 이거. 야, 포인트 이즈 굿. 나빠서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예쁜 불가사리들이 많아요.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는 거의 다 유해 어종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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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둘게요 여러분. 딱히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 여기 잡았어. 아 그리고 또 바로 뭐야 마 아닙니까? 쭉 짜야 돼요. 야, 야, 굽네. 굽네. 야, 왜 입구를 땡겨? 저희 낙지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잡을 만큼 솔직히 잡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바로 조감을 한번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열어.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어, 미쳤어. 이게 뭔가 보면은 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낙지도 다섯 마리나 잡고, 바가지도 한 마리. 전복 한번 쫙 깔아보자.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미쳤어. 전부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보통 이게 검은도에서 제가 잡았을 때 항상 놀랬던 것들인데 오늘 진짜 거품 물고 바닥 기어다닐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소라들도 사이즈 실하고 서 이거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하면 얼마야? 내가 파는 기준으로 냉정하게 진짜 한 30만원 35만원 아이씨. 자 여러분 먹을 때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해산물들을 잡아왔습니다. 요게 여러분 포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기 보시면 여러분 대략 18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전복 크기 보세요. 진짜 크기가 말이 안 되는 전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은혜랑 함께합니다. 왜냐면요 은혜가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출산을 했을 거예요. 출산 전에 보양식 좀 먹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로 아주 맛있는 해물찜을 한번 만들어서 은혜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리는 은혜가 할 거예요. 이거 봐봐 은혜야, 물소라. 우와. 이런 게 육지에서 그냥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 얘 봐봐, 얘 뭐야 이름? 오분자기. 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은 전복이랑 오분자기의 차이점 크기가 작고 크고 어느 정도 맞아요. 전복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커지는데 오분자기는 8cm 내외로 커집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작은 전복이랑은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오분자기에 여기 숨구멍들이 있어요. 전복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숨구멍 있잖아요. 요 개수가 틀립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정도 되고 오분자기 같은 경우에는 4개에서 6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어쨌든 요런 차이고 육수로 꺼내주는 박하지 여순도 한 마리 잡아오고 낙지 큰 거 두 마리 잡아왔습니다. 요걸로 해물찜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상태로 해물찜을 하기에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일단 깨끗이 닦아줬고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제 아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러다 아가리 한 대만 쳐봐. 저, 아 너무 빨라. 머리숙으로 3초만 정리할게. 3초 세고 바로 아가리 때려. 3, 2, 1 아니 3 이, 이게 표준이지. 누가 3이 이거 그냥 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한 게 낫잖아. 준비 시작. 3 2 1 얘네들이 데칠 것들은 데친 다음에 안에 속살을 파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복 같은 경우는요 숟가락으로 풀면 돼요. 뿔소라죠. 요거는 살짝 데쳐서 익힌 다음에 빼야 되거든요. 요 석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만 끓여서 데쳐보도록 할게요. 데쳐 데쳐 뭐야 새로운 거야? 아 데쳐 데쳐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데쳐 데쳐 개쑥스럽다. 괜찮아 이거 다 곰팡이 분들 견뎌야 되는 거야. 견디세요. 자 여기다가 섭이랑 뿔소라를 넣고 물을 일단 받아줄게요. 하나 둘 셋 버터야 버터야. 카메라 보면서 했어 안 했어? 했어. 유튜버 다 됐네. 사람들이 댓글
댓글로 김은혜 프로 유튜버 다 됐네 라고 하나 둘 셋 대처 대처 올려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은혜야 너가 해봐 구 우만보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데치는 동안 녀석들을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 손질을 은혜가 해줄 거예요 오야 오 잘 뜯어서 오 보세요 이런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내장이기 때문이죠 너 혼자 한번 해봐 나 잠깐 빠져있어 오샤 오샤 같이 힘을 내주세요 와 안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자 5분짜리 이거는 뭐 쉽지 은혜야 방금 누가 그렇게 잘하는 척하래 걔도 걔 등 딱지 벗겨서 하자 이게 왜냐면은 아 진짜 저 개꼴 받는다 아가미 떼줘야지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걸 떼? 어 떼 걔를 잡고 아래로 쭉 뜯어 어. 그렇지 거기 어. 가위로 자르면 돼 이제 어우 좋아 아가리 빼야지 우와 자 이렇게 여러분 다 했으면은 내장까지 다 빼가지고 가져올게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은혜가 방금 찍으라고 해서 카메라 따로 킨 거거든요 해산물집 아줌마 느낌 내고 싶다고 해산물집 아줌마가 유튜버 시작하는 컨셉이야 지금 하나 둘 셋 액션 얼마? 저 5만원치만 주세요 몇 명이요? 4명이요 이거 하나 서비스 내장 멀쳐? 아니요 저 내장 안 줘요 내장 잘라줘? 네 나사 야, 잠깐만 3천 아니야? 매당 3천 있잖아 3천이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서비스 5분짜기 이건 좀 이따 이 잘라야 돼 어 나온다 뜯어? 뜯어 쓸 수 있어? 오 씨 아가리 적출했어 이빨 내장 좀 말 좀 길게 해주세요 안 먹어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우와 그 왜 보여주는데 내장 5만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옆에 지금 팔팔 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3 2 1 꺼내서 바로 적출해 보도록 할게요 뒤지러 가자 올려버려 열 수 있어? 응 눈 뒤집은 사람한테 하나 둘 셋 와 여러분 이거 다 살 미쳤죠 이거 오 자 이렇게 조개랑 약간 요런 류들은 살이 아예 접착해 있기 때문에 밑을 살살 긁으면서 해야 살 수율이 좋아요 자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 그렇지 여기도 한번 잘했어 자 이것도 킵해주고 힘으로 한다 나 눈 뒤집어 눈 뒤집어 은혜 여기서 마스크 써서 한번 입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맞지? 다 했어! 우와! 와 됐다 어이씨 욕 한 바가지 이런 시부름 조개 같은 놈아 자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내장이랑 더러운 부분 싹 제거를 해줄게요 얘 이거 은혜야 칼로 하면 안돼 칼로 하면 안돼 아니 여기랑 될 거야 걔 안 따도 돼 은혜야 왜? 다 해고 따면 되지 아니야 은혜야 나 30년이야 경력 이거 쉬워 와이씨 뒤에 내장 부분을 싹 다 잘라줄게요 여기까지? 어어 그거 잘라 야 이거 그거네 은혜야 이거를 말려가지고 은혜가 조개에 대해 시체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모빌로 만들어서 어필을 사이코브 했어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재료 준비가 됐으면 찜에 들어갈 채소들을 손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떨어뜨리자마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떨어뜨리자마자 나삭 나삭 사물 아 이게 너가 반대로 조종하는 느낌이니까 기분 더럽다 다시 해봐 나삭 꼬르동 다른 거 없어 근데 너 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는 너 할 수 있어 다른 유행어 하나 둘 셋 바송송 바송송 계란탕 바다 했으면은 그릇 예 겨드럽네 파라락 저희가 유행어를 계속 리을만 썼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비읍을 써서 네, 비읍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른 걸 써보려고 하는데 뭐가 나올까 그냥. 피읍으로 해볼까? 귀여울 것 같아 뭔가 피읍으로 하면? 알았어요 다음 재료는 뭐죠 은혜씨? 병뺑뽕 삼국지 같은데요 내가 유리랑 비룡 같잖아요 소가 이거 편집할 수 있어 유리랑 비룡처럼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병뺑뿅뿅
파박야호! 파박야호! 파박! 파박! 은혜야, 귀여워 보이지 않고 개 둔탁해 보이는데? 디귿 해볼래, 디귿. 알았어. 또 다, 왜, 왜? 배 아파? 좀 디귿. 쉴까? 성우 다 넣어라, 이렇게 걱정하고. 괜찮아? 파파패. 다음 재료 뭔데? 다진다트! 다진 마늘 한 큰술. 그냥 해! 욕심 부리지 마. 다음 재료 바로 해야 돼. 하나, 둘, 셋! 다진다터. 다음 재료는 시읒 가보겠습니다. 자, 네, 간다. 하나, 둘, 셋! 라뚜. 아니, 시읒이가 라뚜? 왜? 아, 몰라! 사출! 몇 큰술? 두 캔술. 두 캔술. 이제 말을 못하겠어. 영어는 비읍으로 가자. 저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비읍을. 하나, 둘, 셋! 벌, 벌랑? 랑은 왜 나오는데? 몰라! 설탕은 감대로 때려 넣을게요. 다음 재료는 이응으로 할게요. 은혜 가다. 하나, 둘, 셋! 오, 오, 아우! 오! 요거는 한 네다섯 번 넣을게요. 니은 해보죠. 어, 니은 진짜 어렵다. 자,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국간장. 하나, 둘, 셋! 눅닦다. 눅, 그만해, 그만. 한 큰술. 자, 그럼 지금 아가리 과부하가 와가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매실액인데 요거는 그냥 리을로 갈게요,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레지랄. 질문, 왜 계속 중간 거는 시옷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레릴렉 두 큰술. 이거 너 해봐. 시옷으로 해. 하지? 이게 뭔데? 참치액. 참치액. 하나, 둘, 어. 셋. 함희액. 함희액. 우와, 잘한다. 그럼, 나 잘한다니까. 다음 재료도 나 다 시켜봐. 난 다 해. 다음 뭔데? 고추장? 응. 뭘로 해? 시옷. 소수상이잖아, 그냥. 지읒. 조주장. 아, 뭐야. 아니야, 이거 자작나무 숲. 자, 다 됐으면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양념장이 다 완성이 됐으면 해물찜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득진득거리잖아요. 그때 뭐가 들어가요, 은혜 씨? 하나, 아니야. 하나, 둘, 셋. 감지전지 천생연분 짝짝꿍. 자, 이거 전분으로 전분물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너 잘 맞춰? 너 발로 밟아. 너가 해. 나야?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조금 두면은 전분이 가라앉고 위에 물만 뜹니다. 그게 전분물이거든요. 그 전분물을 나중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아니 사실 방금 좀 겁먹어가지고 네가 뒤에서 뭘 이렇게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있잖아. 멘트를 치고 뒤를 돌았네 네가. 입자 바꿔봐. 뭐.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 새끼 바로 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당황한 거잖아. 자, 여기에 우선 모래 네이버에서 빨리 봐. 사람들 기다리자. 그리고 양념을 먼저 여기에 넣고 끓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넣어야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넣어주고 마저 못한 거는 물을 살짝 넣은 다음에 섞어서 넣어줄게. 부어버려. 자, 이렇게 하고 프라이팬 킹! 그리고 바로 이! 칙! 칙만 보! 내가 보여줄게. 긴급하게 해줘야 돼. 일로 와. 6! 아니 아니 아니야. 준비가 돼야지. 네 혼자 막 진행하면 안 돼. 딱 한 다음에 오빠 6이야 빨리! 야, 이런 식으로. 오빠 빨리! 치 8이야! 파파 에이포! 자, 여러분 한번 끓일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라삭라삭 비읍으로 해줘. 바박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해산물을 바로 넣어주나 갑니다. 소라, 송합. 여러분 전복 미쳤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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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개 미쳤죠? 이 상태에서 콩나물로 덮어줘서 숨을 죽일게요. 그리고 해산물들을 자동으로 쪄지는 거죠. 쑥갓도 야씨 미쳤어. 다다버섯. 자, 이렇게 하고 20분 정도 아주 푹 쪄주도록 할게요. 20분 뒤에 봐요. 바삭바삭 아니 바락바락 아 바박 바박. 너 잠깐만 기다려. 그게 뭔데? 뭐가? 자, 지금 채소들의 숨이 죽었기 때문에 싹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은혜야! 너 거기서 설거지 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 너가 빨리 끝내라며.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한테 설거지를 절대 시키지 않고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은혜가 화면을 켜는 순간 달려가서 갑자기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왜 저를 나락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기 위해서.
열어버려. 와, 비주얼 미쳤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춤이 쫙 죽었잖아요. 자, 이제 다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괜찮아? 오늘 미쳤는데? 빨리 하고 갈게. 전복이 익었는데 여러분 줄어도 크기가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물이 굉장히 묽잖아요. 요거를 좀 진득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준비했던 전분물 있죠, 요거를 쫙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졸여주면 찐득찐득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바로 라가리 봉쇄. 자, 그리고 푹 젖어도 은혜야 그만해. 일로 와. 나 설거지 할게. 다 되고 말씀드릴게요. 바박바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지린의 해물찜이 완성됐습니다. 자, 보세요. 미쳤죠? 비주얼 미쳤습니다. 근데 요런 떨거지들을 잠깐 썸네일 찍으려고 쓴 거고 다 버려버려. 자, 이제 요거를 먹을 건데 제가 항상 서서 먹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신도 했고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앉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뒤지러 가자. 사장님, 해물찜 50만원치요. 아, 예, 아줌마 여기 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하지 마. 언니. 우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은혜?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우와, 신기하죠? 돼지 비계 같아서 너 한 거지? 어.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메르. 맛있어? 완전 관자예요, 관자. 그치? 진짜? 계속해 관자 같아요, 전복이. 뭐야,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너 혼자 찍는 거야, 한번 해봐. 아,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주름주름. 나 못 딸 것 같아. 낙지 다리 하나 또 빨아봐야죠. 콩나물이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낙지 미쳤어 은혜야.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다. 이거 먹어봐. 걔는 사실 육수용이야. 근데 한번 잘라가지고 누나 먹어보자. 나 안 먹어. 뭔데? 왜 먹어보라고 한 건데? 라삭 사무라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맛있어?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진짜 먹어야 돼. 슬프죠? 진짜 맛있지? 제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섭을 안 먹거든요. 잘? 섭을 한번 감싸서 먹어볼게요. 왜 그런데? 움직여가지고. 아, 초메르! 올려려! 얘가? 섭이 무슨 닭고기 같아요, 여러분? 홍합은 원래 문드러지지 않아? 되게 딱딱하게 닭고기 같은 느낌인데? 소라 먹어보자. 왜? 봐. 딱딱해. 난 쓰는데? 아! 난 엄청 쓰는데? 너무 오래 삶았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전에 먹었던 참소라가 훨씬 더 저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5분짝 이만해졌어. 헐. 사과 쪽이 아니야? 사과 쪽에 처럼했네.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정말 맛있어? 정말. 5분짝이 뚝배기가 있거든? 아주 대가족이 다 찍는구나. 사카 쪽에 뚝배기라고 제주도에서만 팔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다 그러거든요. 진짜 맛있어 사카 쪽에. 아이 오분작이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아마 별탈 없으면 무사히 출산을 했고 쭈빠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아마 조금만 이따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은혜를 다 케어를 하고 나서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쭈빠이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싫어. 알았어, 그럼 운전하자. 상당히 운전 연수하거든요 요새. 좌회전, 우회전, 후진, 중중중중중 전진, 중중중중중. 지금 창문 열고 옆에 사람 욕한 거예요. 운전 개같이해서. 야, 왜 운전 똑바로 왜 이렇게 이렇게야? 야, 너 구독해.